도형과 관련된 겁니다. 도형이 안 그려져 있으면 도형 그리면서 하세요. 사다리꼴 A, B, C, D의 넓이입니다.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못 구하는 학생은 없죠.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입니까? 루트 45 플러스 루트 20이죠. 바로 합시다. 시작. 3 루트 5 플러스 2 루트 5 더하기 윗변 시작 4 루트 5지 16 곱하기 5잖아. 자꾸 해바릇 해야 돼. 한번 해바릇 해버릇 해야 돼. 그 다음 곱하기 높이네. 높이는 루트 70이네. 루트 70이는 하나 둘 4 4 하나 둘 셋 6 루트 2죠. 36 곱하기 2입니다. 6 루트 자꾸 해버릇 해. 네. 알겠어요? 한 번에 하지 않으면은 간단하게 이거 4 곱하기 18이네. 그럼 2 루트 18 어? 18은 3루트 2네. 또 나와야 되겠네. 6루트 아, 이렇게 해도 돼. 알겠죠? 근데 한 번에 하는 거 자꾸 연습해. 100단위 넘어가지 않는 거. 알겠니? 네. 자, 정리가 되나? 2분의 1 곱하기 얼마? 5루트 5? 동량끼리 계산 다 되죠? 네. 9루트 5네? 곱하기 6루트 2네? 맞습니까? 네. 얘랑 얘랑 약분이 되네? 네. 그러면 9루트 5 곱하기 3루트니까 27루트 얼마? 10 이렇게 나와버립니다. 답은 몇 번? 2번 나와. 됐습니까? 자꾸 연습하세요.